아, 이보가, 아! 러시아에서도 선물 왔다. 나는 국제적인 사람이야. 형, 덤 세계적이잖아. 그 러시아에서 이고바가 나한테 선물 줬어. 아, 바렌타인을 기념으로. It's Russia. Thank you, 이고바. I got your gift. 이거 러시아에서 국제 택배로 왔는데 제가 범 지구적으로 좀 이렇게 팬층이 좀 있어요. 네, 나중에 그런 거 내가. 와, 뭐야? 와, 이런 편지 썼어, 이고바. Thank you. 야, 한국말 잘 쓰네. 한국말로 써왔어. 와, 내가 읽어드릴게요. 말왕 TV. 나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시 러시아에서 인사를 보낸다. 나는 한국어에 대한 나의 나쁜 지식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싶다. No, you don't have to be sorry. Thank you. 상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상자에 있는 물품 선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야, 이것도 저기다 붙여놔야겠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받는 팬레터야. 일단은 보내주는 게 뭐냐면, 어, 뭐야? 아, 러시아 칩. 아, 잠깐, 터졌어. 아, 근데 러시아 칩인데 한국어로 써놨어요. 러시아 칩. 러시아 칩. 아, 뭐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자가 다 같은 종류인데 나라마다 맛이 틀려요. 러시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귀여? 야, 이거 막 귀엽네. 이거 뭐라고 쓴다면 우유가 있는 설탕 같아. 키키키. 이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이거 먹어볼게요. 오, 이거 약간 좀 호빵 같은데, 러시아 호빵 같아요. 물렁물렁한데 very very tasty.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의 사탕이라고. 어, 기억해서 났어. 어린 시절의 사탕. 야, 어린 시절의 사탕이네. 이것도 넣어봐요. 넣어봐라. 부스름이 좀 나오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눈에 들어. 빵인데 어, 표정 관리 잘해. 약간 치즈 냄새요. 너 표정 관리. 너 오늘 먹어도 되는데 오늘 맛있는 향이 나요. 여기 약간 좀 연유맛 나고 물렁물렁해요. 말랑말랑한 건데. 예. 플레인 냄새요. 약간 요구르트 유제품 그런 유제품 냄새 맞아요. 우유 냄새가 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와우. 치즈인가? 속이 되게 부드러워요. 와, 달다. 진짜 달아요. 어. 커피나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약간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마시멜로 같은 빵이야. 러시아 라면. 그냥 이런 거 나중에 콘텐츠로 하자. 어, 그냥 그래, 나중에 콘텐츠. 오케이. 이거 한번 오케이. 이거 나중에 한번 콘텐츠로 해야겠다. 너무. 네. 구독자 65명. 우리 눌러. 나도 구독 눌러야겠다. 소리. 나는 전 하나 전우. 아이. 맞아, 이 세상은